장용석 후보의 이 지지율은 거의 순도 99% 국민의힘으로 거의 그냥 순도 높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보다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 강용석 후보의 파괴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게 보니까 너무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강용석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특한 캐릭터로 무장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공격도 하면서 예능적인 요소도 가미해서 재미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난 마음에 든다. 그런데 단일화하면은 그럼 난 선거 안 하지 이번엔 뭐. 그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나와서 찍냐. 입당이 안될 법률적이거나 당원 당규상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입당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되었습니다. 입당 승인하니. 경기지사 선거판 얘기를 하면서 강용석 후보가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기존 정치권 밖에서 그분이 머문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거의 유튜버 아닙니까? 근데 5% 정도의 지지율, 그렇게 높은 지지율은 아닌데, 김은혜, 김동연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그 5%가 너무나 중요해져 버린 상황. 맞죠, 김 의원님? 맞죠. 강용석 후보는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벗어나 있죠. 현역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은 강경 보수 지지자들이 지지층이 많죠. 그래서 5%인데 사실 경기도에서 5%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영향력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김은혜 후보 굉장히 어렵다고까지 봐야죠. 김은혜 의원이 이거 예상했을까요? 강용석이라는 장애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을 거라고 못했을 봅니다. 거라고 보시죠? 예, 왜냐하면은 김은혜 후보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았고, 솔직히 당선인 비서실 대변인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불거진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무시하면 질 수도 있다고 보신다고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있죠. 강용석 후보의 그 지지율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대선 건가요? 때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이거는 양면이 있거든요. 우선 단일화 진행 과정이 조금 깔끔하지는 못했다. 요게 하나 있었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전부 윤석열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강용석 후보의 이 지지율은 거의 순도 99% 국민의힘으로 거의 그냥 순도 높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보다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 강용석 후보의 파괴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큽니다. 안철수 크다. 후보의 경우는. 근데 저 거기서 질문 하나. 강용석 후보 지지자들이 이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김은혜 후보로 가는 건 맞는데, 김은혜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경기도민들 중에 중도도 꽤 있거든요. 그분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강용석과 합쳤어? 그럼 난 빠지겠어. 이럴 가능성은? 아니, 중도적인 지지자들은요, 결국은 두 후보 중에 한 명, 예를 들어서 김동연 후보 쪽으로 가는 중도 유권자도 있고, 김은혜 쪽으로 가는 유권자도 있겠죠. 있는데요. 강용석 후보하고 단일화했다고 나는 저거 김은혜 후보 원래 하려고 지지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나는 가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거죠. 단일화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은혜 후보 제가 왜 입장에서. 단일화해야 된다고 봅니까? 전제를 달아야겠습니다. 김은혜 후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것은 강용석 후보 지지자들은 반드시 투표를 하실 분들이에요. 적극 투표층. 예.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5%는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한 5%가 아니에요. 흐물흐물한. 꼭 투표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단일화를 해서 지지층이 옮겨간다? 그럴 거 아닐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보니까 너무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강용석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특한 캐릭터로 무장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공격도 하면서 예능적인 요소도 가미해서 재미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 난 마음에 든다. 그런데 단일화하면은 그럼 난 선거 안 하지 이번에는 뭐. 그거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나와서 찍냐. 저는 그러니까 팬덤이 형성된다면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팬덤이라는 거는.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인데 잔인하라 했어?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끝까지 나와야지. 우리도 찍는 맛이 나지. 강용석 후보가 이제 5%를 넘다 보니까 방송 토론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탁 박사님, 네. 그 토론 혹시 보셨어요? 네, 잠깐 봤어요. 보셨습니까? 네. 그게요, 전국 시청률 4.3%가 나왔답니다. 네. 동시간대에 종합뉴스보다도 시청률이 높았대요.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일 후보가 택시 기사 구타에 대해서 따지더라고요. 94년인가 95년도에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택시 기사를 두드려 패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 있죠? 두드려 팬 적은 없고요. 네. 30년 전에.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살짝 피셨나요?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그게... 하여간 범행은 인정이 되는 건데. 그 억울한 이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아,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 그런 취지로 받았는데. 때린 적 없다니까요. 부총리 청문회 때다 나온 얘기인데. 보통 이제 그런 이제 토론회에서 굉장히 진작에 얘기하잖아요. 그 특히 범죄 이런 거 막 험악하게. 근데 굉장히 그 예능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능을 많이 하셨죠, 그분?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막 그 되받아 쳤을 때 그걸 또 대응도 거의 그 웃어가면서. 잘 나가는 유튜버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재밌는 거죠, 볼 때.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예능적으로 접근해서 치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내용대로 전달하면서 또 재미도 있으니까 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강용석 후보가 그날 토론 잘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김은혜 후보를 공격 안 하고 김동연 후보를 계속 공격했어요. 그게 그 유튜버로서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 입장으로 보면 자신이 당선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선거 출마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단일화에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완주해가지고서 유튜버의 회원을 더 늘리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것이 유튜버 거리가 되잖아요. 아니, 근데 김은혜 후보를 공격해서 거리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죠. 자기 정체성이 있잖아요. 아, 보수 우파의 네, 정체성. 왜냐면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주제로 뮤지컬도 만들고 그런 예. 사람인데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죠. 지난주에 입장이 약간 바뀌었는데 단일화 하겠다는 아니었고 경기도민들의 시선을 따르겠다. 조금 모호한 답을 했습니다. 지난주 예전에 그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오히려 유권자분들에게 선거에 저의 유불리만을 따져서 단일화를 이야기를 한다는 건 도의가 아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었는데요. 상대 후보의 존중을 하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 아니었고요. 경기도민분들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그 시선을 따라갈 겁니다. 보통의 지지층보다는 일단은 팬덤의 형태예요. 예. 연예인을 추종하는 팬덤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따릅니다. 만에 하나 강용석 후보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패했다. 네. 김동연 후보한테 예. 책임 문제, 법적인 책임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결국 국정 운영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동력을 조금 그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패하면 그게 강 후보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이 그렇죠. 더 씌워진다는 거죠. 강 후보에 대한 많은 그 보수층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 선거에서 결국은 그 뭐 몇 퍼센트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아무리 그 개인 어떤 그 유튜버지만 네. 영향이 있을 거요. 게다가 강용석 의원은 계속 정치권에 다시 입문하는 걸 그 무대에 서는 걸 꿈꾸잖아요.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 이상 네. 제가 볼 때는 반은 또 정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문법을 거스르긴 힘들 것이다. 예, 그거를 그 완전히 무시하기는 부담이 크다. 박 박사님이 강용석 후보의 진정한 코어 팬덤으로서 빙의를 하셨을 때 하신 건데 조금 잘 보신 것 같아요. 잘 보신 것 같아요. 강 후보를. 근데 강 후보가 네. 김은혜 후보한테 팽당하거나 혹은 단일화 거절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중도에 포기했다거나 예. 그러면 강용석 후보 지지자들의 일부 이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용석 후보가 당선인 시절에 윤 대통령하고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아,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김은혜 후보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김동연 후보하고 싸워야지. 네. 왜 김은혜 후보하고 싸우냐? 김은혜 의원 후보 도와라 뭐 이런 취지죠? 네, 도우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전화를 내가 받았다. 그 얘기를 그러면 전화를 받았다. 사시 동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대통령이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그렇죠. 선거 개입이 되는 거죠. 당선인이니까 애매해요, 이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당선인이 한 건데 법적으로는 뭐, 어? 문제는, 뭐 없다고 문제는 없지만 그거를 강용석 의원이 공개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뭡니까? 후보로서 정치인으로서 단일화를 조건 맞으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유튜버 강용석 말고 출마자 강용석은 출마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본인이 당선된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입당하려고 그랬는데 거절당했잖아요. 예. 1차 좌절이 있었죠. 예. 경선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탈당한 상태니까 무소속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지율은 꽤 있어. 농도가 있는 어? 이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간단해요. 이거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뭘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복당. 복당. 그다음에 자기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존재감들이 분명히 입증됐는데 아.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까지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까지 얘기한 그 기준을 넘어서서 완주하고 아. 그것 때문에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까지 네. 강용석 의원이 질 이유는 없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김은혜 의원이 선 긋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 표심을 신경 쓰다 보니까 단일화하자! 선뜻 달려들지 못할 뿐이지 결국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 하면 질 수도 있다. 위험해요. 위험하다.